근데 그렇게 뗐다가 머리카락 어떻게 왜 카메라에 대고 아니야? 아 진짜 킹받아. 아니 카메라에 대고 다음에 그걸 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피쓴 다음에 오늘 별이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이거 붙일 때도 막 이렇게 해야 돼. 어. 뭘까요? 어 따뜻해. 이게 뭘까요? 내가 맞춰볼까? 응 맞춰봐. 삼계탕. 어 맞아 삼계탕이야. 야 해신탕 오. 해신탕. 아니야 야, 전복도 들어가 있어. 여기 여기. 어, 해신대? 어. 아니 보고 있잖아. 뭐 여기 핫도그 있잖아. 맛있다, 그치? 맛있다. 아니 언니들이랑 계속 멀어져. 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 어디? 그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원래. 언니는 어떻게 해? 언니 이렇게 해봐? 언니 이렇게. 오. 키까지 다 해줬네? 난 대기실 밖에서 보여줘. 그 정도면 몸걸이 나이 몸걸이? 진짜. 마음에 들어? 문무다 문무. 아 문무. 언니가 문무로 지어줌. 문무. 일단 첫 방인데 걱정돼요. 왜냐면 안무를 뮤비에서 다 못 보여준 또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그것도 이제 처음 보여주는 거라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솔로를 이렇게 하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무무들이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셨다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무무들이 있으면 전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혼자 했다 그러면 아 녹화요 이랬을 텐데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몸을 가만놔둘 수 없게. 네 일단 오늘 정말 많은 부모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응원법을 들으니까 훨씬 이 노래가 더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뭔가 더 에너지 있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첫 방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이거 아니지 도깨구리. 아 이거 뱀이야 이거. 이거 뱀인데? 뱀. 뭐였더라? 뱀. 응. 뱀이라고 뱀. 이거 알지? 혓바닥. 아, 얘 혓바닥 안 나오는데? 혓바닥이 어딨어? 아 얘는 다른 거야. 얘는 다른 거. 예슬이가 한 거는 아. 따로. 그럼 마이크 안 차? 어 지금 찰게요. 짜증나. 그만 오 되게 가사 같다. 그만 웃고 그만 울고 그만 웃고 이거 저 노래 좋다. 그만 웃고 아니 마이크 해보라고 기다리라고 요 이러지 요 두 번째 컴백 무대가 끝났는데 와 두 번째도 더 힘들까 왜? 오늘은 뭔가 더 라이브감이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무무들이 일찍 또 진짜 춥잖아요. 어제부터 눈도 오고 막 이런데 오늘도 일찍 와서 기다려주고 오늘 응원법 오늘도 장난 아니었어. 들었죠? 미쳤죠? 어제도 방송이 잘 나왔잖아요. 거의 무무들 진짜 피처링이야. 그만큼 무무들이 이번 터치앤모빈을 저랑 같이 해주면서 이 무대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따 띵커마운 무대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뮤뱅의 완곡으로 Think About을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일단 너무 또 좋은 기회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떨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명 무비는 라디오도 해봤고 이제 무대도 해봤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익숙해질까 하지만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무들이 좋아하는 Think About을 무대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 그거 떨어졌더라고요. 양식 오류? 이게 이걸 슬랫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된다고 양식 오류로 혹시 괜찮으시냐? 그래서 괜찮죠 했지만
이것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비밀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꼭 클릭하시길 바래요. 뭐야? 땀흘렸네? 와! 두 곡을 두 곡 연달아니까 너무 힘들어. 와, 땀이 약간 콘서트 하고 온 기분? 부모들이 지금 생방에 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거의 들리더라고요. 들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팬사인회도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을 만나러 오늘 기분을 전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고생했어요, 부모들. 이따 봐. 안녕하세요, 문별입니다. 우와! 밥 당장 마로. 숟가락이 세 개다. 간 딱이지. 와. 안 그래도 제가 팬사인에 오셨어가지고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뭘? 서포트를 보낼 건데 혹시 취향이 어떻게 되냐. 아, 근데 스태프분들 취향도 물어봤어. 진짜? 이렇게 다 같이 주는 게 좋냐? 막 이렇게 하시길래. 아유, 항상 그냥 챙겨주시는 그대로. 진짜. 계속 서포트를 해주시는 또 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넣어주셨어. 이거 내가 좋아하거든. 뭐? 이거에 밥 먹는 거. 어쩌고? 닭발 먹어볼까? 어. 그냥 이거 그냥 먹어.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거 먹어봐. 닭발도 맵다. 닭발 맛있어? 어, 맛있어. 아니, 나 어제 이거 먹고 싶었다고, 밤에. 뭐? 이거. 삼계탕? 어. 삼계탕?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대가 끝났어요. 부모들이 또 가득 또 채워주시고 응원법도 엄청 크게 해주셔가지고 뭔가 이 무게를 잊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부모들이 또 맛있는 또 서포트도 해주셔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저랑 또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또 미니 팬미팅을 이제 녹화 전에 하고 왔는데 그때 목을 좀 잘 푼 것 같아서 이번 산옥을 했을 때 좀 잘 더 보컬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 또 추운데 또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즐거웠던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커피도 따뜻한 커피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부모들. 음중 클리어. 토일이 얼마 남았네. 아, 맞네. 오케이, 본방
다 찍었고요. 땀 너무 나고요. 너무 덥고요. 멈추시고요. 한 주간의 터치 무빙이 끝났습니다. 일단 착장을 바꾸고 오늘 또 새 차게 다들 처음 보는 차기잖아요. 약간 요즘 스타일? 그래서 여튼 오늘 새로운 차기에서도 오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방에 띵커바우 무대도 있어가지고 착장을 좀 변경하도록 할게요. 아, 별 이별 뭔데? 다 별이잖아. 어 귀여워. 이별 뭐잖아. 나도 이거 다 별이잖아. 아! 아! 그만 멈춰줘. 다 별하자. 별이잖아. 이렇게 별. 목걸이 입고 할 거야. 아, 이 사람들 그냥 별에 빠져 있구만. 이거. 이거야? 어. 긁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너 등 좀 긁어줄게. 이거 내워. 이게 제가 팬분들에게 역조공한 담요예요. 뭐냐? Solid of Muse. 헐. 아, 담요. 오, 예쁘다. 약간 네이비에 화이트로. 오, 이거 좋다. 너무들 따뜻하길 바랍니다. 엄청 생생하게 들렸어. 그래? 옆에 있는 거 같았어. 나도 응원법 할 뻔했어. 근데 언니 모르잖아, 응원법. 해봐. 불러봐. 모투모. 모투모. 모투모? 뭐? 아, 그냥 넘어가야 돼. 볼타타이야. 모투모. 모투모. 들리는 대로. 머리에 베이스 콩콩 올리게. 올리게. 아니야, 거기는. 그건 올리고야. 텐션을 더 끌어 올리고. 여기 올리고. 그래, 거기지. 그 제일 어려운 부분 있잖아. 아, 이거? 킥. 아. 드럼, 킥, 스네어, 킥까지. 드럼, 킥.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약 드럼, 킥 이거잖아. 드럼, 드럼 이렇게 하면 돼. 엇박으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그래? 진짜? 그런 반응에 볼륨을 더 올리고 드럼, 드럼 킥. 오, 언니 맞아. 오. 아, 맞아? 오, 맞아. 언니 틀렸어. 나 니도 따라갔어. 올리고 드럼. 오, 맞아. 다 해보고 싶었지, 솔직히. 맞아. 올리고 드럼, 킥, 스네일. 야, 화음 내니까 소리 지르는 거 좀 높여. 그래. 드럼, 드럼 킥. 놀리라고. 누가 응원할 때 드럼은 드럼 킥 이렇게 하냐? 드럼 이렇게 가야지. 드럼 이렇게. 아, 진짜 웃기네요. 박자 잘 탄다. 선생님들. 노래 좋아해. 노래 막 엄청 많이 부르잖아. 잘하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인기가요까지 한 주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날씨가 또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무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힘내볼게요. 바이. 장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던 뮤즈를 쇼챔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칼리오페를 보여드리면서 세트가 그냥 신전이었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또 무무들이 아침 7시인데 오셔가지고 크게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장을 갈아입을게요. 무무들 내 머리가 이렇게 된지 몰랐겠지? 양갈래 머리라는 걸. 게시아이티티 나도 게임했던 게 기억나. 강렬해. 그리고 그때 먹을 것도 막 주셨었는데 팬분들이 아, 뭐 투표. 그날 막 앨범 많이 판 것도 우리 알아가지고 막 맞아 많이 축하했던 것 같은데. 맞아. 정신 머리 정말 예뻐요. 오늘 예쁘냐? 아! 아이고, 또.
할때 드라이기를 키면 메이크업 뜨다 할때 하나도 안 돼. 바로 좋아요만 들어갔어. Let's go, let's go. Baby, I love you. 갔다 올게요. 부모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 8시간을 쇼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그리고 또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 둘째 주 방송이 시작되니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근데 진짜 산업과 생방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첫 주 산업은 확실하게 이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산업이 너무 좋고 둘째 주는 생방도 좋은 것 같아요. 딱 생방의 맛을 또 내 아쉬운 건 무모들이 생방에 또 많이 못 들어오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산업은 가득 채워줄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라이브감을 살려서 제대로 핸드마이크 첫날이네. 오늘 핸드마이크 첫날이에요. 그래서 좀 떨려요. 핸드마이크 첫날인데 생방이야. 그건 좀 떨리네요. 하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달 4년 후요. 오늘 윤달 4년 만에 돌아오는 29일. 뭔가 라디오 하고 싶어요. 그러면 37살에 또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또 그 전까지 쌓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넣고 다녀야지. 잠깐 끼우를 여기다 붙여. 어디? 이 햄별이한테. 볼터치로 당장. 귀엽네 볼터치. 그치. 괜찮지? 응. 귀여워. 진짜 있는 거다. 오. 괜찮지. 이제 내 거 그립톡이란 거 티낸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다들 햄별이는 갖고 싶어 한다고. 이상하게. 햄별이 귀여워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걔도 난데 말이지. 근데 걔도 햄스터 캐릭터다 보니까. 헐! 괜찮지? 폰꾸 폰꾸. 귀엽다 귀엽다. 폰꾸 폰꾸. 폰꾸. 너무 귀여워. 그쵸? 뀨. 끝! 끝! 오늘도 1등. 나 오늘 둘째 주가 시작이잖아요. 부모들이 또 생방에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주 잘 달려봅시다. 하이, 하이. 자, 자. 잘하고? 자, 자. 마지막 주의 마지막 산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이다. 좀 멀어요. 아니,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야. 야, 그런 거지. 끝나니까 다 같이 아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그리고 시작 전에도 터친! 나는 너무 이번 활동 응원법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무무들이 응원법을 하면서 너무 신난대. 그래서 아 너무 만족스러운 활동이고 뭔가 피처링 무무 해줘서 더 제가 더 신나는 것 같아. 무무들 없으면 좀 무난했을 것 같아. 무무들이 이제 같이 해주니까 엄청 신나지는 무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좀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계셔서 편하긴 했던 무대인 것 같아요. 일단 뮤직뱅크 이렇게 또 둘째 주까지 잘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하나, 둘, 셋, 넷, 짠! 루루루루룽, 다! 오케이. 이거 여기 진짜 빠르던데?
저도 좋아요. 보세요, 매니저님이. 안준하게 한 번 더. 그냥 왜 또 찍고 싶냐? 그냥 계속 찍으면 좋고 싶다. 저거 싶다. 저거 싶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느끼고 탁. 이에 에 자. 오. 저 빠질게요. 아니 아니.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한 다섯 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다섯 번, 열 번 찍어도 한 번 노래 더 해볼게요. 에 잘할 수 있어. 다시 나는 상관없는데 이제 두 분만 오케이 하면은 한 마지막 한번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완벽했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 혹시 저도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동 힘내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적은다. 오늘 저의 최애로. 저는 오늘 적당히 제일 좋아요. 이번 주 중. My style. You know? Take a watch, you got love. 비하인드 쩔어요. 오늘 옷이 인이어에 걸린 거예요. 와,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여기 뒤 팩에 걸린 거예요. 아, 이렇게. 어, 이걸 어떻게 여기 누가 날 잡아 당기고 있어 계속.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얘가 음향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 계속 줄여.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막 댐블을 하고 나니까 소리가 확실히 줄어 있어서 아, 이걸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뺀 거야. 이 느낌으로 뺀 거야. 처음에 딱 올라갈 땐 그랬다. 딱 이제 시작해 볼까 하는데 걷는 순간 여기서 누가 나를 이렇게 띵 이래. 그래서 한번 걸렸나? 그래서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다. 큰일 나. 그래, 계속 그렇게. 근데 계속 생각나. Move to move. 이게. 오, 그치? 내가 오늘 뭔가 아, 이래야 되는데. 아. 원래 막 활짝 웃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심장 터진 줄 알았어. 생방에 묘미. 마지막까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음중이 모니터 스피커가 잘 돼 있었어. 티 안 났어? 잘. 오늘 그래도 무대는 완벽했지만 심장 터진 줄 알았다. 내일 이제 막방이니까 내일 끝까지 달려봅시다. 파이팅!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감사드립니다.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어때? 하나가 뒤집혔어. 아, 감동인데?
처음 봐나봐요. 뭐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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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와 일단 저 너무 감동이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언니들 이런 로맨틱한 분들 뭐야? 뭐 MC 있어? 일단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들인지 몰랐고요. 언니 지금 포토존이잖아. 빨리 찍어줘 얘들아. 지금 내 얼굴이 포토존이 아니라고. 아 해명 좀 해. 와 뭐야 감동이잖아. 언니들 이렇게 로맨틱했어? 감동이잖아. 와 감동이잖아. 대교를 탔는데 까먹었어. 야 근데 K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서 샵을 갔다 오는 길에 아연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야. 좀 늦는데 왜냐가 풍선을 다 놓고 왔대. 대교 탔는데 다시 갔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진짜 이 늙은이들 뭐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까먹고도 우리 결국 늦게 왔어 여기. 우와. 어떻게 헤메스가 동시에 차를 돌려가지고 그거 한 팀인 거야. 다시 갔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다리 아파. 하나 둘 셋 이제 내 이제 바지 풀린다야. 나도 헤메스인가 봐요. 아니 방송하기도 전에 울려고? 너무 슬프잖아. 나 그거 좀 봐봐. 오 진짜 부자다. 부자 전 부자인가 봐요. 자세랑 이런 거 되게 좋아. 근데 얼굴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보면 왼쪽 팔이 되게 각졌어 이래. 봐봐 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이지? 하나 다 절 그린 그림이에요. 전 이 두 개가 제일 이건 약간 공포 영화 그런 거지? 되게 잔인한 애니메이션 방광 없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고맙습니다. 이따 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활동이었고 부모들도 추운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콘서트로 달려볼까요? 렛츠고 감사합니다.